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여유증과 탈모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유증, 여성형 유방, 남자인데 이제 여성처럼 좀 가슴이 발달하게 되는 질환이죠. 유선 조직이 남성에서 좀 커져서 비우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제 프로피시아나 아부다트 같은 탈모약을 드시고 여유증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있는데, 여유증이 생긴 분들이나 여유증이 원래 있는데 이제 탈모약을 드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여유증 수술을 하게 돼요. 유선 조직을 좀 덜어내는. 그리고 여유증 수술을 하고 나서 탈모약을 먹어도 되는지 탈모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재발을 할 수 있다, 재발률을 높인다, 혹은 재발하고 관계가 없다였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의료진 그 담소유병원이라는 곳의 이성열, 이승근 박사님께서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이 언론에 소개돼서 저도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유증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탈모 치료제 복용을 해도 여유증 재발에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여유증을 걱정하셨던 분들은 일단 생기지 않은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유증이 걱정된다만으로는 뭐 1% 미만의 부작용이니까 일단은 드시면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기면 그때 이제 약을 어떻게 할지, 약을 계속 먹을지, 아니면은 약을 그냥 중단하고 다른 치료법을 찾을지를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증 수술을 한 분은 재발 가능성 너무 걱정하지 않고 약을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